예,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원래는 우리 이청년들한테 오늘부터 이제 제가 신약성서를 마태복음, 마가복음 그렇게 한다고 예고를 했는데 제가 어제 지쳐 쓰러져 자는 바람에 마태복음을 다 준비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부족하지만 할까 하다가 아 이거 너무 부족하다 이러기 대해서는 앞에 나와서 내가 나도 알지도 못하는 거를 아는 척 횡설수설 하겠다 싶어서 다른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 근데 막상 이렇게 준비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청년부 헌신예배랑 1청년부 헌신예배랑 더 맞아 떨어진다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우리 다 찾았으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이르소서 이르되 아멘. 예, 이르되까지만 읽었습니다. 예, 이르되까지만. 왜냐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이 120이기 때문입니다. 15절에 나오는 숫자 120이기 때문에 약간 본문이 끊어지지만 15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항상 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어르신들이나 또 여러 지도자들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사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 참 예. 아, 들었다고 긍정의 표시죠. 예, 격한 긍정 감사합니다. 예. 예, 하루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참 많이들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진지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역사를 잘 돌이켜보면요 역사는 언제나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원하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는 특별히 새로운 역사들을 잘 보면 언제나 우리 일상의 삶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단지 당사자나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실을 당장 인식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을 진지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일상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작 양이나 치던 80살 노인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모세였죠. 그죠? 이 모세가 정말 80살 할 줄 아는 거라고는 양치는 것밖에 모르는 그 80살 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집트를 향해 떠날 때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까지는 한 300km가 넘는 거리입니다. 오늘날 서울에서 광주까지 한 304km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모세와 마주친 수많은 행인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행인들이 모세를 보면서 어우 얼굴 보니까 조만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할 것 같아. 어우 행색을 보니까 조만간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킬 것 같은데 이렇게 상상했던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을까요? 반대로 모세 자신인들, 자기가 그때 당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던 그 애굽을 상대로 그 바로 왕을 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고 홍해를 가르는 그 체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반석을 때렸을 때 물이 나올 거라고 그 본인 스스로가 상상이나 했었을까요? 여러분 가진 것이라고 마른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 자신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거라고 본인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색출하기 위해서 연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213km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라고 하죠. 제가 발음이 참 자주 꼬여요. 이해해 주시고요. 다마스쿠스. 거기를 찾아가던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그는 그 길에서 주님의 빛에 사로잡혀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그 기세등등했던 그 기백은 다 사라지고 사람들 손에 막 끌려가지고 부축받아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인근의 성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그때 그 다마스쿠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아니 불쌍하다. 아 눈이 멀었네. 라고 상상했지. 누가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야 나중에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도가 되겠네. 저 사람이 글만 썼다면 무조건 성경 신약성서에 딱 실리겠네. 이러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인들 어땠을까요? 자기가 지금 당장 그 기세등등하던 그 기백이 다 사라지고 누군가의 부축이 없이는 앞을 걸어가지 못하는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신세를 보면서 야 내가 비록 이러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래 내가 쓰기만 하면 다 성경 말씀 될 거야. 이렇게 상상을 했었을까요? 안 했을 겁니다. 예. 여러분 새 역사의 계기는 모세나 사울의 일상과 무관한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그들 시대를 위한 새 역사의 전환기고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새 역사의 계기는 언제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미 이루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저 내 관심사에만 쏠려서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한 채 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의 배경은 여러분 다들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다 찾으신 다음에 모여서 함께 로마를 이제 무너뜨리고 제사장들을 다 막 이제 막 엎어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40일 말씀 사경에 한 이후의 모습입니다. 전혀 제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행적입니다. 그죠? 이제 예수님 부활했으니까 제자들은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부활하셨어. 야 이제 됐어. 죽으신 분이 부활하셨으니까 이보다 더한 증거가 어딨어. 이제 이 상태로 딱 유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봐라 며칠 전에 너희들 다 봤지? 어 무덤 속에 들어가는 거. 근데 지금 부활해 나왔잖아. 이제 믿어. 제사장들 다 꿇어. 로마 다 가. 이럴 것 같은데 얘들아 모이자 말씀 나누자. 40일 동안 말씀만 나누시는 거예요. 자 참고 기다렸습니다. 40일 말씀 사경이 다 끝났어요. 자 이제 말씀 사경에 자 충분히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전쟁하러 가야지. 안녕 하고 가시네요. 여러분 어우 저라면요 목미 이랬을 것 같아요. 그죠? 40일 동안 참았는데 이제 좀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얘들아 잘 있어 남은 사역 니들이 해 그리고 가십니다. 아 제자들이 얼마나 겁이 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냥 가신 건 아닙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너희 성령을 주겠다고 예수님께서 분명 약속하고 가셨죠. 하지만 어쨌든 두렸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하늘만 멀뚱멀뚱 쳐다봅니다.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시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너희들은 그냥 가. 그 말씀이 어디 나옵니까? 바로 11절입니다. 11절에 천사들이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그 천사들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12절에 어디로 돌아옵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바로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두렵지만 비록 겁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14절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와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힘쓰더라 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보면 어원이 어떤 어원이냐면요 바위에 밧줄로 자기 몸을 이렇게 동동 이렇게 매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기도에 힘썼냐면 진짜
바위에 자기 몸을 묶고 자기가 도망가고 싶대 도망도 못 가게끔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님 옷이 없었어. 우리가 심히 두렵고 무서우니 성령님 옷이 없었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성령님 옷이 없었어. 예, 기도했던 겁니다. 예.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함께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그곳에 모여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입니다. 바로 13절부터 14절까지 나오는 사람들인데요. 우리 13절하고 14절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도마와 바돌롬의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모,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서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예. 여러분 본문은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수가 120명임을 말해줍니다. 바로 15절이죠. 15절. 우리가 읽자는 15절인데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근데 여러분 한글 성경을 보면요. 지금 120명이나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120명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크게 와닿아요. 왜? 120명이나. 이 끝에 이나라는 조사가 붙어서 이 120명이 굉장히 큰 수처럼 느껴진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헬라어 원문에는 이런 이나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120명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는 길이 180m, 폭이 120m에 이르는 거대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180m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생각해보세요. 100m 달리기 하신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꽤 깁니다. 그죠? 100m 딱 출발선에서 저 꼬린지역까지를 보면 100m 꽤 깁니다. 근데 180m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는 그냥 다락방 120명이 고작 막 밀집해서 모일 수 있는 그 다락방에 비하면 어마어마한 사이즈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당시 예루살렘의 인구는 한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8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 8만 명에 비하면 120명은 진짜 조물의 기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은 초라한 장소에 초라한 인원이었습니다. 이렇다 할 볼거리가 없던 그 시절 구경거리가 있는 곳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모두 다 모였습니다. 우리 성경 이제 사도행전 이제 1장 말 끝부분으로 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 시즌이 지금 오순절 기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디아스포라 아까 전에 우리 오전 시간에 목사님 설교 열심히 다 들으셨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모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당연히 볼거리 많은 예루살렘 성전을 밀집할 겁니다.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은 사람들의 관심이 밖에 곳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기도하던 120명 그 성도들 역시 자기 자신들을 주목하지 않습니다. 오순절을 맞이해서 온 유대인들만 그들을 주목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120명들도 자기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았어요. 왜? 오순절 기간이니까 당장 눈에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전이 더 커 보이고요. 당장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더 많아 보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요. 그 120명 가운데 이름이 밝혀진 12사도들 그러니까 11명의 사도들이나 야고보 여인들 같은 소수의 사람들을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들은 지금 이 본문에 이름조차 등장하지도 않는다.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본인들을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인식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이 그곳에서 그렇게 한마음으로 힘써 기도하던 그 순간부터 세계 역사가 교회 역사로 뒤바뀌기 시작합니다. 초대교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역사 그 부활의 생명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새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로 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자신들도 주목하지 않는 이 120명들 이들의 기도 모임에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새로운 역사는 그들과 무관한 어떤 뭐 옛날 이야기나 전설이나 천상동화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던 삶에서 시작됐습니다. 로마 제국 변방에 불과한 예루살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고 지체 높은 귀족들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비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 새 역사의 불꽃이 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그들 중 누구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뭐 외부 사람은 물론이겠죠. 하지만 120명 그들도 그걸 인식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 얼마나 엄청난 일들이 이 교회사에서 이루어졌는지, 초대교회 역사가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참된 신앙이 진정한 크리스천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명의 존재에 불과한 그 보잘것없는 120명이 단지 참된 크리스천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질 수 있었는지, 어떻게 교회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교회 역사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교회사에 나타난 여러 가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서 이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졸리시죠? 이제 잠을 좀 깨면서 이제 실제적인 실명들이 거론됩니다. 실명들이 거론됩니다. 네. 여러분 존 녹스라는 사람 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깔뱅은 아시죠? 깔뱅, 칼빈 아시죠? 이 존 녹스는 이 칼뱅이 옆에서 칼뱅을 도와 종교개혁을, 제네바의 종교개혁을 완수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존 녹스라고 유명하고 영국 청교도주의와 영국 장로교의 창시자로 유명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영국이나 스코틀랜드 가면 존 녹스는 위대한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뭐 손양원 목사님, 뭐 오카노 목사님 막 그런 계보인 거죠. 여러분, 이 영국에 이렇게 영향을 끼친 이 위대한 존 녹스라는 사람, 이 개혁가를 처음 개혁의 길로 인도한 사람은 여러분,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은 도미니크 수도의 한 수도사였습니다. 그 수도사의 강론이 기독교의 본질을 그릇 인식하고 있던 그 존 녹스의 눈꺼풀을 벗기게 해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존 녹스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제 막 한국 교회를 막 개혁하겠다 막 그러면서 막 위대한 종교개혁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성도들이 존 녹스와 같은 종교개혁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위대한 개혁가가 될지도 모를 그 누군가의 눈에서 그릇된 그 비늘을 벗겨주는 수도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찰스 스펄전 많이 들어보셨죠? 스펄전 안 들어보셨나요? 예. 네. 스펄전, 19세기 수많은 영국인을 회심시켰던 찰스 스펄전은 영국이 낳은 세기의 설교가입니다. 마치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하면 막 전 세계에서 와, 뭐 데이비드 조 하면서 막 이렇게 한국의 데이비드 조 이렇게 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찰스 스펄전 하면 스펄전 목사님,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 그냥 위대한 구원 설교가, 전도 설교가 찰스 스펄전 이럴 정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이 어렸을 때부터 믿음이 좋았을까요? 어렸을 때부터 그가 설교하면 막 무신론자들이 막 오, 예수님 믿을래요 이랬을까요? 그가 막 중고등학교 때부터 딱 앞에 나와서 여러분은 제 설교를 들으십시오 딱 하면 설교 딱 하면 막 지나가던 행인들이 오, 예수님 믿을래요 막 이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는 일찌감치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시절에 엄청난 종교적인 회의에 빠져가지고 신학적 침체기를 이렇게 거쳤다고 합니다. 특별히 찰스 스펄전이 살고 있던 그 마을은 잉글랜드의 시골 중에서 시골, 우리 시트 말로 깡촌, 그죠? 완전 깡촌이었다고 합니다. 깡촌이어가지고 목사님이 한번 설교를 하려고 오려면 한 두세 시간 동안 마차를 타고 와야 돼. 그런 곳이었대요. 어느 날 겨울이었습니다. 그날도 스펄전은 그냥 아버지가 목사님을 가라고 해서 억지로 등 떠밀려서 교회 가서 앉아 있었어요. 근데 어느 겨울날 눈보라가 너무 몰아치는 거예요. 그래서 마차가 빨리 도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셔야 되는데 예배가 시작되는 그 시간에 목사님이 도착하지 못했어요. 한참을 기다리다 결국 그 교회에 얼마 되지 않은 집사님 중에서 몇 명 되지 않은 그 집사님 중에 한 명이 나오셔서 목사님 대신 설교를 대신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설교에서 찰스 스펄전이 회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이, 우리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청년들이 찰스 스펄전과 같은 그런 전도 설교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대한 전도자가 될지도 모를 한 청년의 마음에 복음의 불을 지를 한 명의 교인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명의 선배는 될 수 있을 것이고요. 한 명의 집사님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 웨슬리가 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18세기 감리교를 창시한 아주 유명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원래 영국 국교의 성공회 출신 목사였습니다. 일찌감치 32살, 그러니까 32살, 32살이 아니죠. 32살. 제가 숫자를 좀 잘 못 읽어요. 네. 32살, 예, 32살. 수학한데 이래요. 예. 숫자도 못 해요. 예, 이상하죠. 32살 되던 해에 부푼 아주 그냥 비전을 갖고 미국으로 선교를 가요. 그때 당시 미국은 막 인디언들이 막 점령하고 살던 그 인디언들이 더 많이 살던 그 시기였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 나중에 뭐 참고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인디언 선교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요한 웨슬리는 성공의 목사 시절 32살에 아주 큰 비전을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인디언들을 선교해야지. 그런데 2년 동안 한 명의 회심자도 못 만든 거예요. 진짜 웨슬리는 엄청난 이 패배감과 수치심과 막 그런 거에 쩌들어가지고 그냥 2년 만에 본국 송환을, 귀환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서양, 여러분 타이타닉 보셨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영국 왔다 갔다 하려면 대서양을 건너야 되잖아요. 대서양을 딱 건너고 이제 배를 타고 건너는데 마침 어마어마한 태풍, 폭풍우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막 이제 배는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막 이제 죽으면 어떡하냐, 막 구명보트 내려라, 막 살려줘라. 요한 웨슬리도 막 그런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야, 내가 정말 주님 주신 비전이라 알고 미국 땅에 와서 선교는 완전 죽수고 내 신앙도 다 죽어서 영국으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여기서 개죽음 당해 생겼다. 정말 그렇게 요한 웨슬리도 확 침체돼가지고 야 내가 어떻게 보면 살 수 있을까 막 우왕좌고 있는데 저기 어디선가 찬송가 소리를 들리는 거예요. 바로 모라비안 형제들이었습니다. 모라비안 형제들. 네. 역사 속에 잘 알려져 있지 않죠. 하지만 이제 침례교에서는 참 아나베티스트들로 유명한 이 그룹들입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모라비안 형제들이 저 한쪽에서 정말 평온한 표정으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요한 웨슬리가 한번 딱 맞은 거예요. 쟤들 뭐지? 쟤들도 나랑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쟤네들은 이 죽음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순간에 어떻게 저렇게 평온하게 기도할 수 있을지? 근데 나는 이게 뭐지? 결국 웨슬리의 이 일대기를 보면 그때 부사일생으로 살아났다고 합니다. 살아나서 영국에 돌아와서 모라비안 형제들을 굉장히 찾았대요. 그런데 이 모라비안 형제들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영국에 있는 모라비안 형제들로부터는 뭔가 이 도움을 얻지 못하니까 직접 자기가 독일로 떠났다고 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들이 그 모여 사는 그 지역을 방문해서 직접 모라비안 형제들한테 신앙에 대해서 배우고 기독교의 진리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다시 배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이 요한 웨슬리와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될지도 모르는 누군가에게 참된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한 사람의 모라비안 형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의 사람들을 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존 녹스가 개혁가의 길을 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도미니크 그 수도사, 그리고 세기의 설교가 찰스 스펄전의 마음에 불을 지른 잉글랜드 깡촌의 작은 교회의 그 집사님,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리의 회심을 가능케 한 이 모라비안 형제단원의 이름들, 이 이름들은 전혀 역사 속에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 그 익명의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자기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 어떻게 설교 한마디로, 목사님이 아닌 집사님이 설교 한마디로 그 사람의 인생 자체를 바꿔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한순간 만난 사람들이 자신들로 인해 인류 역사의 한 부분을 새롭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아마 살아생전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단체에서 여러분 후배들을 붙잡고 막 이렇게 그래도 예배 나와야지, 그래도 예수님 믿어야지, 그래도 수련회 가야지 그럴 때 여러분도 모르고 걔도 모릅니다. 걔가 나중에 커서 목사님이 될지,
걔가 나중에 정말 위대한 종교개혁자가 될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난 뒤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 그 이름 없는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 품에 가서 아, 내가 그때 한마디 던져준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고 있구나, 주님의 역사를 쓰고 있구나를 바라보면서 감사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여러분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은 그리 큰 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무명의 존재였습니다.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은 진정한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이후 그들이 각자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어찌 위대한 개혁가가 없었겠습니까? 어찌 세계의 영적 지도자가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그 120명에 의해 인류의 역사가 새로워졌다는 것은 여러분 조금도 뻥이 아닙니다. 뻥이 아니에요. 허황된 얘기가 아닙니다. 120이라는 숫자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참된 그리스도인 120명만 있으면 인류의 역사는 얼마든지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이름도 없고 비록 값도 없어도 참된 크리스찬 120명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일청년 여러분, 우리의 먼저 하나님께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내 삶과 내 학업과 내 가정과 내 직장과 내 교회와 내 사역과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 하고 있는 인생과 여러 가지 일들에 소출이 없다 하더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것만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감사한다는 거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감사해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으로 감사할까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결과, 우리의 성과, 이런 것들로 감사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선의 예물은 참된 자녀된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이 진실됨을 증명해주는 우리의 삶의 우리가 무엇으로 감사하냐고요? 비록 내 삶에 열매가 없고 비록 내 삶에 성과가 없고 비록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을 닮지 않은 것 같아도 우리가 감사할 때 무엇으로 감사하냐고요?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그 사랑의 마음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우리 삶의 행동들, 여러분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위대한 종교개혁자나 세계설교가, 새로운 교단의 창시자, 위대한 선교사가 되지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기업가가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위대한 어떤 사람이 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역사가 여러분을 기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에게 전혀 돋보이지 않은 그냥 무명의 존재로 사라져도 좋습니다. 매 순간 참된 크리스찬으로 살기만 하면 됩니다. 매 순간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과 그 마음이 진실됨을 증명하는 정말 내 삶의 흔적들, 그 모습으로 살면 됩니다. 꼭 1등하지 않아도 됩니다. 꼭 인정받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 때 꼭 내가 아니어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내 자녀가 또는 내 후배가 또는 내 친구가 위대한 개혁가, 위대한 선교가, 위대한 사상가가 될 것입니다. 2000년 전 120명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역사를 새롭게 했다면 예배인원, 주일 예배인원 40명에서 50명 왔다 갔다 하는 우리가, 우리 포도나무 교회가 한마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을 때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새롭게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정 복음에 붙들린 자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아, 야, 우리 현수 보면 아, 나 교회 가고 싶어. 아, 나 현수 보면 무지무지하게 교회 가고 싶네. 다솜이 보면 막 다솜이 꼭 오빠들. 오, 야, 다솜이 보니까 막 교회 가고 싶다. 네? 재현이를 볼 때마다 어우 막 귀여워 죽겠네 막 이러면서 막
교회 가고 싶어. 예.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됩니다. 세상이 우리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또는 공동체가 여러분의 이름을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의 수고를 알아주지 않다 하더라도, 비록 여러분의 삶에 어떤 결과물이 없다 하더라도, 어떤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보고서 저 선배 보니까, 저 친구 보니까, 쟤 보니까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쟤 보니까 교회가 개독교가 아니라 진짜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는 말 들으면 바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새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로마 제국 변방에 불과한 예루살렘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럽의 역사는 감히 교회사라고 불리는 그 시작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수원 변방에 불과한 지하에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역사의 태동이 안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지체 높은 귀족들의 사교 모임이 아니라 비천한 갈릴리 출신 사람들의 기도 모임에서 새 역사의 물꼬가 터졌듯이, 여러분 그냥 비천하고 찌질하고 맨날 학점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군대 문제 때문에 아버지랑 맨날 씨름하고, 예, 임원 학번 때문에 맨날 힘들어하고, 또는 직장에서 영혼을 판다고 힘들어하고, 예? 그런 고민들로 살고 있는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서 진정 한국 교회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이청년, 일청년,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이 계십니다. 우리 한 번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소출이 없어도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성과물이 없어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내가 볼 때 내 삶이 찌질하고 그냥 삶에 휩쓸려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주님, 내가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말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 삶을 녹여낼 때 주님, 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직장이 회복되고,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런 좀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가운데 혹시 내가 젊었을 때 안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삶에 눌려서 예전에 정말 그 부르짖었던 열정 다 사라지고, 예전에 그렇게 결단했던 마음들 다 사라지고, 이제는 그저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버겁다라는 마음들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이 시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은 나를 작게 안 보는데 내가 어찌 나를 작게 보겠습니까? 주님, 나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 나를 통하여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나에게 기도의 불을 놓아주시옵시고, 꼭 내가 역사의 주인공 되지 않아도 나를 통하여 누군가가 정말로 주님의 참된 크리스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를 써달라고 우리 시간 한 번만 마음 모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으로 봉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청춘에 하나님 정말로 그 열정들이 어디로 갔는지 많이 사라지고 잃어버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나를 낮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작게 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습니다. 나는 나를 작게 보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작게 보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저 우리가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지 못하는 것과 하나님 정말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꼭 인정받고 내가 주인공 되지 않아도 좋사오니 하나님 나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유대에게 관심을 갖게 도와주시옵시고 내 맡은 바 본분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천춘의 시절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결단했던 것들이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소출을 맺지 않아서 하나님 좌절되고 낭만된다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의 가운데 이름이 알려지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순교와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피 흘린 첫달 치유로 인하여 하나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유산들을 벌려받고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을 믿습니다. 하나님, 동일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 주의 품 안에서 나를 통하여 후배들이 바라서고 나를 통해 우리 교회가 바라서는 걸 바라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써주시옵시고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 들어주시옵소서. 사랑의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오늘 제1청부 헌신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헌신으로 하나님 포장된 성공욕이 아니길 바랍니다. 헌신으로 포장된 나의 욕심이 아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만큼 헌신 아니면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책임져 주시겠죠라는 하나님 조건부 그런 거래의식도 아니길 소망합니다. 그저 하나님, 나를 통하여 내가 주인공 되지 않아도, 내 이름이 역사의 길이 남지 않아도 내가 정말 한 뼘 더 한 걸음 더 주님 닮아가길 소망한다는 그런 겸손한 헌신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그런 헌신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포도나무교 청년들을 바라보며 우리 집사님들을 바라보며, 야, 너희들을 보니까 정말 교회 가고 싶구나, 정말 예수님이 참된 구세주구나 라는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또 한 주 동안 맡겨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시며, 하나님 정말로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그 120명과 같이 비록 이름 알려지지 않아도 하나님, 그렇게 작은 순교의 발걸음과 그 작은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 이 땅을 치유하는 그런 귀한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포도나무 교회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